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예술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오늘 주가 0.18%. 일단은 좀 저점을 확인하는 그 구간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전날 나왔던 뭐 LG엔솔, 뭐 SDI, 뭐 포홀, 뭐 오늘 퓨처엠이 많이 밀리긴 했지만 퓨처엠은 실적 이슈를 좀 나홀로 크게 받으면서 목표가를 낮추는 리포트도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유독 오늘 좀못 버티는 움직임을 나홀로 보여줬는데, 퓨처엔 보면은 좀 겁이 날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들 보면은 이차전지 쪽은 일단 좀 저점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시장 영향을 크게 안 받고 있거든요. 일단 위쪽으로 6만 원이라는 가격을 빨리 좀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뭐 오늘 시장도 금요일인 만큼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았고요. 전체 업종 구도가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기존에 실적 키워드 달고 제가 전날 이야기 드렸던 그 움직임이 오늘 또 이어지는지가 많이 중요한데, 이어졌죠. 네, 현대 일렉트릭, 뭐 LS 일렉트릭, 뭐 전선주. 전선 애들이 이게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빼면서 시간으로 계속 그 딜을 걸 겁니다. 이런 시간의 움직임이 하방 자리에서 그 명확하게 떨어지는 구간, 그 다음에 대장주들이 양매도를 맞는 구간, 이런 자리에서 시간으로 막 2%, 3% 올려주면 다음날 또 빠지고요. 또 시간에 2, 3% 올려주고 또 빠지고. 이거 반복입니다. 왜냐? 인기 있는 종목은 시간으로 저렇게 액션을 주면은 물량 넘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들을 이제 누가 좀 나눠가지고 가져가는지, 그게 뭐 이차전지가 될지, 일단은 뭐 조선 건설 이런 애들이 먼저 이제 그 턴을 잡고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 다음 후발주자 혹은 그 자금을 누가 또 양분해 갈지,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일단 이차전지는 지금 실적에 대한 악재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더큰 이슈, 실적보다 더큰 이슈는 어쨌든 간에 미 대선이다, 해리스다. 지금 전날 나온 여론조사는 다시 한번 또1% 차이다, 박빙이다, 얘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쪽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저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뭐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실적을 던지고 주가가 반등을 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오늘 퓨처엔만 보면은 실적 안 좋으면 더 밀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대장주에 있는 애들은 지금 실적에 그렇게 크게 연연해가지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뭐 실적 저점에 대한 인식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에코앤드림 이런 종목이 솔브레인 홀딩스랑 포지션이 좀 비슷합니다. 종목 사이즈도 그렇고 움직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흐름만 보면은 일단 좀 다시 원래 있던 추세로 돌아오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도 일단은 6만 원 윗라인으로 다음 주에 좀 안착이 되면은 한주 편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외국인 기관들의 움직임이 크진 않아요. 좀 간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기술자들이 전날에 이제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지수를 막아주고 끝냈고, 진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는 또 다른 방향성이 나와줄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 이차전지 쪽이 좀 시장의 자금을 얼마나 좀 가져와 주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번 턴에도 선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좀 지루한 움직임 혹은 뭐 횡보의 움직임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오늘 시장 자체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을 버티면서 다음 주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그것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체험이 7월 9로 공식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죠? 아직까지 저희 무료 체험, 무료 종목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매매 편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종목 드리고 매수가 드리고 매도가 드리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지금 단기 종목들 매매하는 메리트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죠. 지수 움직임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솔브레인 홀딩스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회, 뭐 놓치지 않으시는 거, 예, 다시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